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뭐 마지막 주고요. 2018년 마지막 주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때 여러분 시작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둘다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일단 시작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입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1편이나 앞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예고편이 잘 나와야 영화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성형수술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첫 인상, 왜냐면 면접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죠? 그 잠깐 5분, 10분 안에 그 사람을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지난주에 저희한테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의 시작은 그럼 뭐가 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처음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에 황금률 이야기하면서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웃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겠지만, 이걸 뭐가 먼저냐, 뭐가 다음이냐.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나중에 좀더 신앙심이 깊어지면, 이번에도 지난주에 좀, 써달라 그랬을 때, 항상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게 나와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 항상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갑자기 내가 싹 변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지만, 하여간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첫 번째 문은 뭐다? 좁은 문이고요. 그 좁은 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에요.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추가 합격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추가 합격 그 우리 고3 한올교 고3 친구들 중에 추합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추합이 다 대부분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군지 손 들라고 안할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11월에 그 대기번호 몇번 받고요. 얼마나 한달 동안 마음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솔직히 괜찮다고 말은 안 괜찮았죠, 그죠? 게다가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추가 합격 됐다고. 근데 전화 세번못 받으면 지나간다면서요? 내 순서. 추가 합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 발표 이번 주죠? 그죠? 임용 발표 이번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달 동안 세번 결혼식 있었던 것도 처음이거든요. 결혼식도 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런 문들을 들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가져주세요. 내가 추가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돼요. 실은 임용고시 합격을 했고 내가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좁은 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들어가신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좁은 문이 뭐냐? 어떤 과를 가든, 어떤 데 취업을 하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그 결혼의 목적이요, 그 취업의 목적이요, 배움의 목적이 사랑을 나누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될 거야. 그 사랑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게 할 거야. 내가 배우고, 그리고 또 취업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청년.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뭐든
사랑을 나눌 거야. 왜냐면 저희 한옥교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길이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 길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게 전후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뭐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위해서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시작과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보면, 시작은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난 아직 대학 가기 전이고 취업하기 전이고 결혼하기 전이고 난 아직 은퇴하기 전인데, 그죠? 하지만 이미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말하면 내가 아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서 시작에 대해서는 그것도 많이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요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얘기합시다. 죽어보신 분. 그래서 가끔 나는 죽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이 많은 게 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거의 옛날 말에 3층천 뭐 이런 게 있어요.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말하지 않아요. 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며, 그게 막 책으로 잘 팔리거든요. 기독교 서적 중에도 한 10년 전에도 하나 있었어요. 또 꼬마가 갔다 왔다고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모르는 일인 게 맞아요. 죽음은, 그죠? 죽음은 모르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죠? 하신 말씀 외에는 바울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시작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다양한 가능성으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쓰면서 좀 지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날렸다 얘기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지막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으세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신 분?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겠죠. 뭐 유서를 미리 써놓을 수도 있고 글을 많이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끝나는지 실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내가 저도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저의 마지막 유언 아시죠? 전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어요. 그게 뭐든.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딴 말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막 아름답게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 갚아라 그러고 죽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그냥 끝이 뚝 주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예수님도 마지막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해하면 더 좋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라는 말이 유일하게 복음 성경 전체에 이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왜 하늘나라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그 돌려 말한 게 하늘나라니까, 저 하늘나라 그러면 자꾸 헤븐 막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삶의 마지막이 되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 틀려요. 그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예요. 주님이란 단어의 뜻이요. 저도 이것도 좀 그 생각 못했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쓰는 말들이 있어요. 당연하듯이. 근데 이번에 저희 결혼하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이랑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묻더래요. 누구야? 주님이 뭐야?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정말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주님이란 말을요 유일하게 기독교인밖에 안 써요. 왜냐면 주라는 뜻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 혹은 기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만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주를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서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이것도 기독교에서만 써요. 주를 높이는 말로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주라고 하는 원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이제 주님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냥 주가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주여 주여 호격이에요. 이게 큐리에요. 혹시 키리의 엘레이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 예배학만 전공을 해도 제일 먼저 나온 게 키리에 엘레이세온이에요. 이게 라틴어고 이거를 그리스 말로 쓰면 큐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더 가면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키리에라는 게 얼마 전, 아, 2년 전인가요? 그 자우림 이름 뭐죠? 싱어가 이름이 김윤아? 김윤아의 곡 중에도 키리에 엘레이손이 있더라고요. 책 노래 제목 중에. 약간 이거 알아두시면, 키리에라고 할 때 아 저게 주님이라 주여라는 뜻이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근데 아무튼 예수님을요 큐리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는,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그때는 종이 있을 때니까 나의 주인님 혹은 선생님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임금님 왕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이렇게 번역까지 되더라고요. 아주 극단적인 최고의 컨트롤러예요. 나를 뭐 움직이라고 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큐리오스예요. 왕은요 뭐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이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끼리에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요. 실은 이것도 제가 자주 했던 거지만 이것도 또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끄적거린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딱 자음으로만 돼 있는데 이게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저희랑 달라요. 오른쪽부터 읽어서 YHWH라고 이제 그냥 영어로는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쓰여져 있는데, 왜냐면 히브리어는 그 자음 모음이 안 써 있어요. 자음만 딱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이게 혹시 여호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유는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모음을 섞어서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많이 추정해서 언제 번역되느냐에 따라 이걸 여호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도나이란 단어의 뜻이 주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딱 하나. 이거 뭐 원래 볼 것도 없어. 이걸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고 읽으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까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면 저 알파벳 4개는 그냥 거룩한 문자예요. 그리고 저거는 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냥 주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됐던 것들을 세 번역은 다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면 야훼는 사람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쭉 붙어가지만 이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우와, 엄청나요. 주님, 주님 부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하나하나 대박이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많은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일들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죠. 근데 당황스러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 있는 말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대요.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도요, 저희 이해하기 쉬워요. 혹시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인데, 혹시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말한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무슨 현상? 예, 제가 왜 바라보는 이유가 있죠. 아노미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아노미란 단어 자체가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된 상태 혹은 사람의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딱 하나로 알려졌어요. 규범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행해지지 않는 무시된 상황이 아노미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근데 오늘 제가 매주 말하죠. 넓은 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노미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대요. 예수님의 말, 뭐 저희가 주기도문 같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로 기도할 때만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물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한대요. 그러면 그 말씀 뭘까? 그것도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저희 벌써 13주째 산상수훈 읽고 있거든요. 또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는? 세 번째, 그리고 뭐를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 원정실 따라갈 사람이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 가지 뭐뭐뭐? 자비, 기도, 금식.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중원 보완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실은 기도할 때 모르고 있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도 뭐 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가 벌써 몇 주간 나눈 거 볼까요? 판단하지 말래요.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래요. 그리고 대신에 뭐 하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없는 것을 구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고 함께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래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래요. 이 말씀을 행하래요. 말한 그대로 행하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을 우린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길은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 한번 꺾어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복 없다는 우리 내일 모레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까요? 내일도 우리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좋은 게 두 가지로 좋아요. 같이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왜 해요? 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거 되게 쉽죠? 그죠? 이런 것도 어때요? 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넌 세상이 보이지도 않아.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제를 이르길커녕 야 너 네가 할 수 있겠어? 너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죠?
이걸 보시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죠? 복도 없어 보이고 쓸모도 없어 보이고 뭐 네가 뭐 그렇대 뭐 네가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사상소 이 두 번 해볼까요? 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 해봐.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도 어떻게도 보인 줄 알아요? 남도 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들이 착한 일에도요 다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선기도 금식도 다 저거 다 보이려고 하는 거다 외식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면 하나님 뭐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백일기도 해봐. 작정기도 한번 해봐. 근데 결국은 항상 근데 해도 안 될걸. 산상순수이 어때요? 남들 티 찾고 그냥 남들대로 하는 대로 하면서 따라가는 거? 근데 해도 너 별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확 내려앉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저희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반대로 이거 다 다시 꺾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요 실은 참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전 테레사 수녀님 이 기도가 참 좋은데 테레사 수녀님께서 아침마다 테레사 수녀님도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학생들 있을 수 있거든요. 테레사 수녀님 모른다. 다행이다. 많이 안 해요. 인도에서 가난한 분들의 평생을 사셨던 테레사 수녀님 아침 기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수님 오늘도 제가 만나게 된 많은 작은 예수를 되게 은혜롭죠. 내게 다가올 많은 가난한 사람들 다가올 사람들 그 작은 예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작은 예수들에게 내가 불평하지 않게 되라고. 이게 그 심지어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추대되셨죠? 그죠? 이제는 가톨릭으로 의하면은 복 있는 사람 그 위가 저기거든요. 성인인데 세인트인데 무슨 가톨릭에 의하면 세인트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였던 신앙의 선배가요 테레사 수녀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분들이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을 보고 테레사님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이 있어요. 본인이 쓴 글 중에 말년에. 근데 전 그게 너무 은혜로워요. 테레사 수녀님마저도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가셨던 게 테레사 수녀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 딴 것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님처럼 내가 한 말을 너 그대로 살아 행해 라고 말할 때 저희는 매일매일 테레사 수녀님처럼 물으며 갈 수밖에 없어요. 반석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실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요르단 저도 못 가봤는데 요르단은 페트라라 그래서 되게 그 바위에 지어진 사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베드로라고 할 때 여기에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반석을 짓는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안 와닿는데 저희는 보통 집을 짓면 우리나라는 흙이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흙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요. 단단하게.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바위가 좀 더 빼버려야 돼요. 폭발하든가. 근데 이스라엘에는 바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어떻게 짓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테라비브예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이스라엘을 저희가 혹시 갈 일이 있거나 나중에 가시게 되면 텔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시작된 도시가 되게 많아요. 텔 단부터 시작해서 텔로 시작하는 도시들은 다 어떤 도시냐면요 봐요 거긴 또 돌산이라 그랬어요. 돌산에 집을 지어요. 그럼 돌멩이를 갖고 기초를 쌓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면 다 무너지고 나면 어차피 돌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진 상태로 다시 바닥을 다져요. 그럼 돌들이 있을 거니까 거기다 그 다음에 또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그 집이 무너지면 또다시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텔이라고 시작한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다가 친구랑 같이 바닥을 파본 적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성재야 여기는 13세기 여기는 9세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돌 바로 위가 이렇게 세기가 몇 세기씩 움직여요. 근데 그 텔 위에 지어진 왜냐하면 다 돌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돌이에요. 그걸 어떻게 파요? 그러니까 돌을 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 돌들이니까 돌들을 다진다고요. 그 위에 도시를 계속 짓는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밑으로 한 뭐 100미터 뭐 몇십 미터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몇 세기 전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예수님은 텔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지으래요? 반석 위에요. 우린 땅을 파는 게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텔 위에 짓는 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한 번도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 반석 위에다가 그 엄청난 돌이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평평하게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텔 위에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돌산 위에 막 쌓여 있으니까 그죠? 잘 다지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평평하게 처음으로 짓는 곳에 지으려면 이렇게 튀어나온 옷을 깎아야 된다고요. 그죠? 깎아야 돼요. 거기에 집을 짓는 것처럼 제가 지금도 제 그 서재에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책이 불평 없이 살아보이라고 제가 2008년에 소개했던 게 있어요. 제가 보라색 한참 혹시 차고 다니셨던 분 제가 나눠드려서 아 10년 되신 분들이에요. 한석이 오신지. 근데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드리면서 한번 다시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아멘 아멘이 되더라고요.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실은 저 여기 다쳤잖아요. 저 어제 이러고 놀았거든요. 깁스예요. 깁스에다가 지안이랑 놀다가 원래는 악어를 만들었는데 악어 좋아해서 악어를 만들었다가 악어를 빼고 다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라바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고 노는 이유가 뭐냐면 10년을 지났더니 왜냐면 분명히 성경 그 불평을 살아오기를 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성경에 정말 불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다른 분들이 쓴 거를 제가 10년을 읽어보면서 아 그래 나도 비판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다 보니까요 다쳤는데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아씨 바보처럼 나 왜 그랬대 아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죠. 목사님 계시니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그냥 어쩌고 살고 있냐면요 불편할 수는 있는데 도움 받으면서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 움직이니까 살이 쪄요. 먹는 거 똑같이 먹는데 이게 아주 제가 지금 계속 기어 다니고 이거 집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면서 안 디딜려고 굴러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제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찌고 있어요. 실은 한월에서도 2003년에 와서 올해가 벌써 16번째 당회를 좀 이따 할 거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것들 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올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교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뭐 몇 교회 있다곤 하는데 좀 만들어줘서 들어왔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원래 있던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고요. 저희처럼 이 안에서 시작한 경우 많지 않고 아니면 주로 나갔어요 이미. 밖으로 나갔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월학원이라는 곳 위에 저희가 지어져서요. 실은 나중에 언제 뭐 저한테 한월교회 언제 밖으로 나가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는요 한월교회랑 한월학원을 이렇게 반으로 쫓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장로님?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 학교인지가 저희 교회는 특별히 물건들도 그렇고 같이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2019년 함께요를 써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뭐 이런 공동체 만들어달라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희는요 처음으로 짓는 반석 위에 한옥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공동체 만들고 싶으시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교회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아무도 짓지 않는데 그 반석 위에 짓는 거 우리가 볼 땐 어리석잖아요. 좀 쉬운 길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처음 곳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슬기로운 사람이래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 위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한옥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한옥교회만 없는 게 신천지 오지 마십시오라는 걸 저희는 붙일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도 못 오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한옥교회는요. 실은 이름도 공유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다녀야 돼요. 아직 우리 가운데도 할 말이면 옆 사람 얘기해서 너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해 주세요. 이거 매일 하면 돼요. 또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야너 네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 마음으로 보는 것과 또 어떤 마음이 다른가 보세요. 넌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 항상 우리 처음 온 친구들이 뻘쭘해 하는 게, 지난주 2주째 왔잖아요. 뻘쭘해 하는 게, 우리만 어색한 것 같죠? 제가 항상 말해요. 한옥교회는 다안 친해요. 너희만 어색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심지어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 쓰셨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 중에 봉사하고 싶다고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분 쓰셨어요. 뭐 봉사 동그라미 치고 가로 치고 근데 아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한옥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실은 급식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실은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많이 돕고 있어요. 근데 실은 도울 게더 많죠, 그죠? 고아원도 가고 싶지만 많이 쓰셨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로 살려고 행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직 우리가 커갈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저께만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목사님, 그럼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해서 본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인데 저 이것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기도 제목인데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비전 선언문 이런 거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만나 행복했던 그 하나님 행복을 나누고 싶어요. 그거 평생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학교예요. 그 꿈을 이루면 될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그 꿈을 이루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표정 이상한데요? 통편집 됐어요. 그래서 딸이 영상을 받았는데, 저는 기도 제목 간단해요.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각자. 근데 이두 번째, 세 번째는 저 혼자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한올 교육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 교회가 되는데 행복한 목사로 사역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두 가지는 같이 해주실 수 있죠?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한올학원이 속하지 않은 분들도요, 이거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거 꿈꾸며 가다 보면, 우리 저희 또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 좀 이따 같이 인사드릴 거거든요. 또 우리 새로 부장님들 오랜만에 싹 바꿨어요. 잘못해서 바꾸신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좀 바꿔드렸는데. 근데 바꿔드린다는 게 위치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속해도 좀 짜서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참 이번 주 멋지는 한 주예요. 시작과 마지막이 같이 있는 주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은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과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가는 이들에게, 실은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그래도 읽을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놀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로 이어갈 거예요. 그 다음 주 이야기. 여러분, 산상순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좁은 문. 어떤 문이다? 누굴 사랑하는 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다.
그것을 위해 반석 위에 처음 집을 짓는 반석 위에 2019년 또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입니다. 맞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매일마다 작은 예수와 함께 짜증내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으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때만 저희가 이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한 번 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이런 교회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방향을 잡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유임되신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고요. 우리 옆에 인사하고 마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